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드론들 어느 회사 드론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이 드론은 바로 비밥 드론과 아나피라는 드론이고요. 한때 DJI와 드론 업계를 양분했던 프랑스의 페럿이라는 브랜드의 드론입니다. 이 페럿이라는 브랜드가 아나피를 출시한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페럿의 신제품 아나피 AI 개봉기 영상입니다. 네, 영상 시작할게요. 네, 우선 아나피 AI의 상자입니다. 굉장히 상자 크기가 커요. 이 AI가 붙었다는 거, 바로 인공지능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피 AI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드론이고 4G Robotic UAV 4G LTE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최초의 4G 드론입니다. 지금 매빅3가 이 LTE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나피는 시작부터 4G를 달고 나왔다. 굉장히 또 멋진 드론인데 이 아나피 AI가 생긴 게 곤충을 모티브로 한 드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곤충인지 보이시죠? 바로 사막입니다. 네. 이 페럿이 디자인을 잘 뽑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처음에 비밥 드론 나왔을 때부터 이 페럿 감성이 있습니다. 유연한 그 곡선형의 아름다운 드론을 뽑아내는 브랜드인데 또 제가 이 페럿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던 영상이 이제 시리즈로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 아나피 AI 사마귀를 모티브로 한 굉장히 곤충스러운 그런 느낌을 담은 드론입니다. 자, 박스를 열면 이 가방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거운 가방인데 이 페럿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들어있고요. 앞뒤로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 가방이 진짜 무거워요. 이거 운동에도 캐틀벨로 써도 될 정도로 무거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깍 열면 이렇게 네, 이 내장 요 내장재 요 색깔 보이시죠? 이 굉장히 고급진. 그래서 페럿은 확실히 그 고급스러운 그걸 좀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 프랑스 감성 진짜. 제가 매빅 3 리뷰할 때 그 DJI 가방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DJI 가방이 조금 실용적이나 몰라.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페럿을 못 따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각설하고 드론을 꺼내 볼게요. 이 가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드론, 조종기, 이제 스카이 컨트롤러 포저, 그리고 이제 각종 케이블이 들어있는 이런 부품용 가방인데 요 파우치 너무 예뻐요, 진짜. 요거 탐납니다. 파우치 너무너무 예쁘고 이 가방이 진짜 너무 그 페럿 진짜 그 이 프랑스가 또 명품의 나라 아니겠어요? 뭐 루이비통 뭐 이런 브랜드들이 고급진 명품들이 있는데 굉장히 진짜 가방 잘 뽑았다. 근데 이 가방이 드론을 빼도 꽤 무거워요. 그래서 좀 이거를 솔직히 드론용 말고 쓸 일이 있을까?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나피 AI입니다. 오늘 영상은 개봉기이고 단순히 이제 외적인 면을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프리플라이트 7. 그래서 프리플라이트 7에서 이 아나피 AI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런 부분 다뤄드릴 거고 그 다음 영상은 이제 비행 테스트 영상. 이런 식으로 한 3편 정도 시리즈로 이 아나피 AI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막 에일리언 같이 생겼죠? 이거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 일단은 이걸 딱 열어서 이게 카메라랑 짐벌이랑 이 센서 보호대예요. 자, 이 카메라는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장애물 센서인데 움직이죠. 그래서 실제 비행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센서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뒤로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장애물 센서들이 매빅 같은 경우는 장애물 센서가 앞에, 뭐 옆에, 위에, 아래, 뒤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얘는 이 센서가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인공지능 매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플라이 7을
다뤄드리면서 화면으로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촥 하면서 밑을 봤다가 앞을 봤다가 위를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매핑을 하고, 이 카메라는 6축이라고 해요. 기계식으로 3축을 짐벌 보정을 하고, 또 패럿이 전자 짐벌이에요. 원래 비밥 드론 2까지는 이 기계식 짐벌을 안 쓰고 자체 소프트웨어 짐벌로 보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3축, 전자 3축해서 총 6축으로 보정을 합니다. 흔들림 보정을 그만큼 잘 한다는 뜻이겠죠. 네, 아나피 AI를 딱 봤을 때 역시 구조적으로 카메라가 앞으로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 말은 혹시라도 얘가 추락을 하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이 파손의 위험이 있다. 요거는 저는 좀 살짝 아쉬운 것 같은데 그만큼 자신이 있을지도 모르죠. 이 아나피 AI는 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정지, 자동 비행 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된 드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은 보시면 알겠지만 아나피랑 똑같습니다. 얘는 위아래 90도씩 180도를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래로 위로 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위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할 수 있는 화각의 제한이 없는 정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팬이에요. 이 팬은 이 열을 잡아주는 팬입니다. 이 팬이 돌면서 열을 배출을 하고, 밑에 보시면 이런 방열판으로 그걸 공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한쪽은 SD카드, 메모리 카드고요. 이 한쪽에는 4G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유심 칩을 넣어서 쓸 수 있는데, 이 말이 뭐냐, 이 아나피 AI는 와이파이랑 4G망을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비행을 하다가 와이파이가 끊기면, 보통 이제 끊기는 경우는 너무 멀리 가거나 전파에 간섭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드론이랑 조종기 사이에 건물이나 산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끊깁니다. 그런데 이 아나피 AI는 4G망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나피 AI는 중간에 산이 있던, 건물이 있던, 뭐 수십 킬로 밖에 있던 전혀 끊김없이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신호가 끊길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 드론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 또 이 드론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요. 드론이 기존의 드론이 갖고 있던 조종기와 드론의 그런 연결에 대한 제약을 뛰어넘어 버린 게 이 4G망을 이용한 비행입니다. 자, 하단 부분을 보시면 비전 센서가 있고 초음파 센서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드론에나 다 있는 거죠, 요새는. 그 다음에 날개를 펴보겠습니다. 날개를 펴는 것도 이렇게 1단, 딸깍딸깍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1단을 벌리고, 이게 되게 웃겨요. 뒤에를 벌리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올라가는데 뒷날개를 펴고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암대를 다 핀 게 됩니다. 일단 배터리를 보실게요.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데 배터리를 뗐을 때 모습이요. 조금 추하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끼웠을 때, 배터리를 끼웠을 때는 이렇게 딸깍 끼워주면 됩니다. 자, 옆모습을 감상해 보시면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 곤충을 닮았죠. 사마귀를 닮은 되게 신기하게 생긴 드론입니다. 참고로 아나피 AI는 산업용 드론에 가까워요. 이 아나피 AI는 실시간으로 픽스4D 클라우드에 촬영한 내용을 보내서 실시간 3D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고, 그 밖에도 뭐 6배 줌이라든지 자동 비행, 뭐 트래킹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끊김이 없다는 게 일단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장점인 거죠. 자, 그리고 방수입니다. IPX 3등급의 방수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뭐 물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는 날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뭐 잔잔한 비가 온다든지 안개가 꼈다든지 이럴 때 꽤나 제약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풀업을 보시면 이건 아나피 USA 때부터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요. 풀업도 살짝 이렇게 톱니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카이 컨트롤러 4예요. 이 스카이 컨트롤러도 물론 역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심플하죠. 버튼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홈버튼, 이륙버튼, 종료버튼, 그리고
녹화 버튼, 얘는 줌, 얘는 카메라 이동, 얘는 짐벌 원위치. 끝! 끝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종기를 연결하는 C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뒤에도 C타입과 핀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태블릿까지 장착이 가능한 조종기입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인데 11인치라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옆에 케이블로 패드를 좀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앞에도 여기는 안테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하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매빅 3의 조종기를 말씀드리면서, 매빅 3 조종기는 이 기존에 있는 매빅 조종기처럼 화면이 없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요거는 좀 퇴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패럿도 화면 없지 않냐?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서, 기존의 아나피 조종기를 또 보여드리면, 요거 익숙하시죠? 아나피에도 쓰이고, 스카이디오에도 쓰이는 조종기입니다. 네, 얘도 없어요. 이 패럿은 원래 조종기에 화면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는데 또 없으면은 그냥 욕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있는 걸 빼면은 건 욕먹어야 돼. 자, 일단은 기존의 아나피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무거워졌고 훨씬 더 커졌어요. 그치만 아나피에는 없었던 장애물 센서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이 센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비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인식하면서 본인의 비행 궤도를 수정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죠. 자, 요렇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아나피, 매빅2 프로, 아나피 AI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나피가 제일 작고 얇고 가벼워요. 그리고 그다음 매빅2 프로, 그다음 아나피 AI 순인데, 확실히 아나피 AI가 휴대성이 좋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스카이 컨트롤러 4도 굉장히 예쁜데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이 아나피 AI 자체도 물론 폴딩이 되지만 크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둘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피 AI가 휴대성이 좋은 드론이라고는 저는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엄청나게 예뻐요. 엄청나게 예쁘고 특이하고, 일단은 그만큼 비행 안정성이나 절대 끊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 끊기지 않는 비행이라는 게 산업용, 그리고 뭐 이거는 취미용으로 쓰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멀리 보내도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던 간에 끊김이 없다? 이거만큼 안전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게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나피 AI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만 꼽자면, 4G LTE 비행, 그리고 이 인공지능으로 장애물을 인식하는 그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외향적인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칠 거고요. 다음 영상은 프리플라이 7 버전을 직접 켜서 아나피 AI를 연결하면서 어떤 것들을 세팅할 수 있고, 또 이런 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